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오징어 맑은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소고기, 무, 오징어, 팽이버섯, 파, 마늘, 홍고추, 양파 조금, 국간장, 소금, 참기름, 생수나 육수 준비하시면 됩니다. 무, 양파, 파, 홍고추는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오징어는 X자 칼집을 넣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예열된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가 회색빛이 나도록 볶아줍니다. 무 넣고 약 30초 정도 볶아줍니다. 생수나 육수를 적당히 붓고 중불에서 약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냅니다. 국간장 2스푼, 소금 1스푼 넣어줍니다. 오징어, 버섯, 양파 넣고 한 스푼 끓여줍니다. 파, 마늘, 홍고추 넣고 불을 끕니다. 시원 담백한 소고기 오징어 맑은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사랑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